박근형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 역시 하반기에는 소재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OLED 관련된 소재 기업들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OLED 소재 중간재를 합성하여서 덕산 네오룩스에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 덕산 네오룩스는 아시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향 OLED 소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애플 등 주요 글로벌 세트 업체들은 OLED 패널의 사용처를 기존 스마트폰에서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가 아이패드에 이제 탑재될 것으로 보는데 아이패드 약 10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이패드가 기본 스마트폰 대비 두세 배 정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약 스마트폰으로 대비한다면 4000만 대 이상의 확대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현재는 OLED TV 패널을 LG 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하고 있으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OLED가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는 빠르면 내년부터 OLED 소재의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기준 OLED 패널 면적 기준 시장의 비중은 TV가 53%, 스마트폰이 43%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21년 낸드 생산량이 시장 성장률 41%를 크게 상회할 전망인데요.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인 프리커서가 있습니다. 랜드 생산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증착 소재인데 삼성전자는 시안 2라인과 평택 2라인의 웨이퍼 투입 캐파 증가와 함께 미세 공정 전환을 통해서 공급 증가율이 44%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SK하이닉스는 랜드 캐파에 큰 변화는 없지만 미세 공정 전환으로 공급 증가율 55%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사 모두 128단 3D 랜드가 하반기 이후 주력 공정이 될 것이고요. 소재 업체 입장에서는 즉착 단수가 증가하면서 소재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덕산 테코피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산 테코피아는 HCDS라는 랜드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삼성전자에 과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OLED 소재 시장의 성장도 수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OLED와 반도체 소재가 양쪽으로 쌍끌이로 끌고 가고 있는 높은 실적 성장성이 보이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OLED 소재 시장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좀 더 매력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주요 OLED 소재인 레드호스트가 덕산 네오룩스와 듀폰 두 개 기업의 점유율 합이 2019년 92% 그리고 2020년에 89%로 상당히 높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OLED 소재 수요도 19년 78톤에서 2020년에 88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0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의 실적 같은 경우는 OLED 중간재 사업 성장에 힘입어서 매출액이 1135억원에 영업이익이 240억 정도까지 성장이 되면서 올해 전년 대비 64% 성장을 각오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내년 성장성도 상당히 밝은 전망입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3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손절가는 21,500원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다소 조금 오른 감이 있어서 눌림목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 차장님께서 좋은 종목들 정말 많이 소개를 해주셨고 쌀 때도 많이 잡아주셨지만 이렇게 많이 오른 걸 얘기하면 전문가들은 왜 방송에서 많이 오른 거 소개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종목이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는 건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관점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로 앞으로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할 덕산 테코피아라는 전망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